고등학생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알고 보니 피해 학생은 3년 내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학교가 이 학교폭력을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헬스장에 찾아와 운동하고 있는 친구를 잡아끄는 17살 김모군. 마지못해 따라 나선 친구는 잠시 뒤 피범벅이 돼 119 구급대에 실려갑니다. 흉기로 위협해도 돈을 주지 않자 김군은 친구를 찔러 목과 이마 등에 중상을 입혔습니다. 가해 학생의 괴롭힘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어져 왔습니다. 3월 초에 애기딸을 친구가 오기로 왔는데 아직 안 준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돈을 갈취한 것은 물론 넥타이, 안경 등 소지품을 가져가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 피해 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괴롭힘을 알면서도 학교폭력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교정도산이 경미하다고 판단을 해서요. 전담기구 회의 그쪽까지도 안 갔습니다. 학년부 담임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라고.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자치위원회 개최도 교육청 보고도 없이 쉬쉬하면서 3년을 보내며 화를 키웠습니다. 학교는 뒤늦게 전교생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해 학생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학교 측의 허술한 대응이 이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